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듯 이번 주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물러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다시 차차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눈이 많이 내려서 올겨울이 굉장히 춥게 느껴졌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6.8도, 평년보다 0.7도 정도 높았고 최고 기온 평균도 10.4도로 2도 정도 높았습니다. 지난달 눈이 내린 일수는 4일이었는데요. 지난 30년 평균 눈 내린 일수는 7.2일이니까 적은 편이었습니다. 입춘이 다가왔지만 아직 겨울의 계절은 한 달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르면 2월에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일시적으로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겨울 날씨 좋은 건 못 믿는다라는 속담처럼 2월에도 춥고 포근한 날을 반복하면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1도 정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은 날씨가 좋겠지만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월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요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0에서 15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